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약간 리얼로 찍어보려고 냅다 그냥 카메라를 켰거든요. 요즘 완전 찐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정말 친한 언니들이랑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꾸안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건데 또 제가 평소에 정말 정말 많이 쓰고 잘 쓰는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매일매일 메이크업하고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엄청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약간 몰아서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진짜 리얼 찐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기초를 다 해주고 온 상태고 제가 어제 VT 리들샷 302랑 그리고 바이오던스 세라놀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 조합을 같이 쓰고 수면팩으로 하고 잤는데 피부 표현이 진짜 미친 듯이 너무 예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그냥 기초 되게 간단하게 수분감 위주로만 채워줬고 리즈 콜라겐 립밤 요거를 먼저 얹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 제가 그냥 뭐 어디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사본 건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그냥 잠깐 발라도 입술 각질이 엄청 잘 불어나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질감의 립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그냥 살짝 이제 요 붉은기들을 커버를 하고 먼저 가줄 건데 일단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코렉터 베이지 요걸로 요런 붉은기를 조금 커버를 해줄 거예요. 여기 초록색 부분이랑 아이보리 부분이랑 조금 섞어서 이 뚜껑에다가 살짝 덜어내준 다음에 브러쉬에 충분히 먹이고 여기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짜면 안 되는 좁쌀을 짰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농익은 좁쌀인 줄 알고 짰는데 농익은 좁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좁쌀한테 깜빡 속아버려서 붉은기가 지금 엄청나게 남게 이렇게 흉터가 져가지고 흉터를 없애는 그런 기초 케어를 해주고 있긴 한데 잘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미백 케어 위주로 엄청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려지고 있죠. 여기 볼 부분에도 제가 살짝 지금 붉은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엄청 얇게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꾸안꾸 메이크업을 할 때 베이스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붉은기들을 조금 커버를 좀 완벽하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진짜 연하게 해도 진짜 예뻐 보여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내가 너무 전문가스러워지면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제가 또 약간 짬바가 지금 유튜브 한 지 7년이 되어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저도 성숙해질 거잖아요. 저가 약간 좀 성숙해지면서 낯선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니까 잘 몰라가지고 내가 뭐가 바뀌었다는 거지? 하고 제 예전 영상들을 오늘 찾아봤어요. 정말 그때 약간 못 보겠어. 너무 촐싹촐싹거리고 물론 지금 제가 차분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 느낌에 많이 예전보다 차분해졌다 약간 요 정도인데 정말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심하게 촐싹촐싹거리고 말도 너무 쓸데없이 많고 물론 지금도 말이 쓸데없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그때는 조금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 이마 부분도 여기 붉은기 조금 있는 거 여기 숨겨져 있는 부분도 해주고 그다음에 연어빛 요 컨실러 있죠? 요거를 또 뚜껑에 살짝 덜어가지고 다크서클을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힘을 빼서 살짝씩 터치해주면서 애교살 윗부분으로 너무 올라가지 않게 아이보리빛을 살짝 묻혀서 요 중간 부분을 톡톡 찍어서 커버를 해줄게요. 요 약간 푹 꺼진 것 같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1차로 컨실러를 해줬으면 이제 쿠션을 바로 쓸 건데 원래 같았으면 파운데이션을 썼겠지만 오늘은 또 그냥 밥만 먹으러 가는 약간 꾸안꾸 느낌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충분히 예쁘게 되는 쿠션을 써줄 겁니다. 요거 에크멀 노모어 쿠션 N01 라이트 누디풀 요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뮤크 언니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피부 표현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일단 컬러감도 진짜 예뻐서 커버력도 정말 좋은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류의 좀 세미매트한 보송보송한 제형을 진짜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보송보송한 그런 제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내 인생 쿠션 지금 되어가는 중. 피부 표현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근데 지금 기초를 약간 어제부터 잘 다져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짜 잘 먹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써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잘 먹어요.
반반 이렇게 바르고 비교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모공 커버도 진짜 잘 되는 편이고 그냥 커버가 잘 돼. 그리고 입자가 진짜 곱고 약간 파우더 같은 느낌이 좀 섞여있는 듯한 그런 피부 표현이 돼가지고 지속력도 진짜 좋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피부 표현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 지금? 이런 붉은기도 이렇게 한번 누르면 커버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약간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한번 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커버할 부분들은 좀 눌러서 한 번 더 커버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피부가 커버가 싹 되는데 뜬다거나 막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피부 표현 진짜 예쁘죠? 고화질, 초고화질로 막 너무 예쁘죠, 피부 표현. 미쳤다리. 여기서 제일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아까 이제 눈두덩이 부분이 파운데이션으로 끼기 전에 섀도우로 일단 한번 눌러놓고 시작을 해주면 나중에 메이크업 했을 때 결과물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팔레트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5호 캔버스 위 봄햇살. 요거에서 요거 마일드 사이런스 같아요. 요 컬러로 한번 이렇게 눈두덩이 한번 깔고 다른 거 해줄게요. 브러쉬는 스튜디오 17 아이섀도우 브러쉬 711번. 뮤트톤 메이크업 하면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좀 색감을 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 메이크업 시간도 좀 단축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텁텁하게 올릴수록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 컬러 있죠, 요거. 단독으로만 썼을 때도 뭔가 이제 뮤트 톤한테 너무 찰떡인 그런 컬러여서 너무 예뻐요. 일단 이렇게 한 겹 깔아놔주고 그다음에 이제 눈썹을 바로 그려줄 건데 눈썹도 그려주기 전에 한번 브러쉬로 눌러주고 갈 거거든요. 온디 이젤 이 컬러로 살짝 눈썹을 빈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약간 여기에 있는 조금 유분기 같은 것들을 걷어준다고 생각해주시고 뮤트톤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이런 가벼운 색조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무 과하지 않은? 어, 내 맹구! 맹구는 안 돼! 제 맹구 인형까지 먹으려고 지금 이거 맹구 티슈 나오는 인형인데 이거 제가 범이 사촌동생 그러니까 이제 저의 아가씨한테 약간 방강제로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까지 지금 뜯으려고 하고 있어. 이거 내가 차에 갖다 놓으려고 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눈썹을 해주고 에스쁘아의 라이트 토프 이 더브로 밸런스 퍼센스 라이트 토프 컬러로 정말 정말 그냥 얇고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내 약간 이 눈썹 털에서 많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런 가벼운 터치들이 뮤트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아 물론 뮤트도 종류가 되게 많고 진한 뮤트톤 메이크업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약간 이런 뒷부분에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요 지저분한 거는 그냥 컨실러로 이따가 닦아줄게요. 그냥. 언니들은 되게 그냥 쌩얼로 모자 쓰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도 꾸민 단계가 막 5단계까지 가면 안 되고 지금 한 3.5단계? 3단계? 그 정도로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할 거는 다 한 느낌으로 갈 겁니다. 요거는 피카소 07번 브러쉬 같거든요? 요걸로 남아있는 그 컨실러가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지워줄게요. 요렇게 눈썹 그려줬으면 이제 약간 아이 메이크업을 지금 해볼까 봐요. 요거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239번 브러쉬고 요렇게 약간 납작한 타입의 브러쉬거든요? 근데 요게 엄청 발색이 잘 돼요. 그래서 핑크 워크룸 컬러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그냥 한 겹 정도 발색을 해줄 거예요. 이게 약간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한 번만 깔아줘도 약간 포인트가 조금 되거든요. 이거 진짜 뮤트톤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컬러예요. 약간 좁은 영역에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눈밑 부분에도 한번 얹어줄 겁니다. 이거는 필리밀리 530번 브러쉬 똑같은 컬러 묻혀서 냅다 얹고 여기다가 그 옆에 있는 요 스프레드 페인트 컬러 요거를 묻혀가지고 약간 눈에 음영을 줄 거예요. 눈 쌍꺼풀 부분 안쪽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길게 요렇게 음영을 줄게요. 이 컬러가 약간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컬러여서 진짜 메이크업할 때 이걸로 이렇게 음영 깔아주고 언더점막 채워주면 분위기가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튜디오 17 디파이닝 브러쉬 721번 이거를 이 진한 거를 묻혀가지고 눈 점막을 살짝 채워줄 건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점막을 콕
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문지르면 눈 안에 섀도우 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콕콕 약간 좀 분위기 있게 점막을 좀 채워줬어요. 아, 눈이 짝짝이잖아요. 양쪽 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조금 쌍꺼풀이 더 얇은 쪽을 좀 더 얇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조금 이제 이런 라인이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제가 엄청 예쁜 이 분위기 있는 컬러라고 했던 이 컬러 똑같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 밑에다가 칠해줄 거예요. 눈 밑에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서 일단 눈 여기 음영 부분까지 계속 이렇게 가서 칠해주고 여기만 칠해줘도 약간 저 같은 이런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 중안부가 확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저는 이 밑에 점막을 진짜 꼭 채워주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를 채워주면 정말 사람이 눈이 또렷해 보이는데 막 그렇게 메이크업 진한 티는 안 나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 온디젤 눈 뒷부분에 아이라인 빼줄 부분까지 이렇게 넓게 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음영을 그림자를 주는 거지. 그리고 또 똑같이 묻혀가지고 이 애교살. 애교살도 여러분 그냥 똑 내가 있는 부분까지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내가 아이라인을 그릴 부분까지 길게 빼줘야 돼요. 그러면 눈이 이만큼 길어 보여요. 진짜. 여기까지. 여기 뒷부분까지 빼줘야 돼.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를 그릴 건데 점막은 제가 요 분위기 있는 컬러로 채웠지만 라이너는 요거를 써줄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거 맥의 매트 아이섀도우인데 에스프레소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진짜 붉은기가 거의 없는 정말 매트한 컬러의 그런 아이섀도우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아이라인 풀어줄 때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아이라인 그렸을 때도 정말 선명하게 이게 발색이 돼서 요즘에 거의 저는 정말 거의 아이라인 할 때 이거 단독으로 진짜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가루날림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라인을 좀 못 그리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렇게 그리다가 가루날림 때문에 약간 여기 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진짜 초보자분들도 요거 가지고 계시면 진짜 이거 구멍 뚫릴 때까지 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 똑같이 요 브러쉬 묻혀가지고 눈꼬리를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막 문질러도 이렇게 선명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 정도만 이렇게 내 눈매가 좀 길어지는 느낌으로 빼줄게요. 너무 선명한 라이너는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거의 이것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막 눈매의 차이가 막 없어서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예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브러쉬도 이 브러쉬 내가 그려봤던 아이라이너 브러쉬 중에 진짜 탑 1등. 저도 약간 이런 꿀템을 찾아서 좀 발굴해내는 약간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제가 진짜 여러 개를 사봤었는데 이게 제일 잘 그려지고 좀 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매 딱 보고 이 부분 쌍꺼풀이 조금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음영을 먼저 해야겠죠? 음영은 그냥 오늘 다른 거 안 하고 이 쉐딩 스틱 하나만 쓸게요. 이것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웜 쉐딩. 그냥 오늘은 이걸로 거의 다 끝내는 느낌으로 쉐딩을 해줄게요. 뭔가 내가 딱 음영을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진짜 선명하게 그린 다음에 브러쉬 같은 걸로 스머징 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스머징이 되거든요. 힘을 빼고 이 주변을 살살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진짜 너무 잘 되는데 여기 또 막 이거를 전체적으로 퍼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또렷한 선들의 그 선의 테두리를 좀 흐리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음영이 진짜 또렷하게 잘 잡혀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완전 또렷하죠. 약간 틱톡 재질 쉐이딩 같은 느낌? 코가 갑자기 확 작아졌죠? 그리고 여기 인중 이 부분도 금방 턱 밑에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턱 쉐딩은 제가 그냥 요 가루 타입 쓸 거거든요. 파우더 해주는 김에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컬러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턱 부분을 좀 단단하게 딱딱 이렇게 눌러주면서 쉐이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들을 좀 또렷하게 해주면 살이 좀 빠져 보이더라고요. 그죠? 약간 여기가 들어가야 돼. 여기가
이 음영을 줘야 될 부분들을 내 얼굴에서 내가 제일 파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줘야 되는지. 근데 지금 딱 보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차이가 엄청 나죠. 그래서 너무 약간 옆에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정면도 봤다가 옆부분도 돌렸다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쉐딩을 하는 게 훨씬 쉐딩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약간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부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 마라엽떡 그 로제 마라엽떡 로제 맛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려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그래서 얼굴이 부었던 거였어. 어쨌든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로 살짝 요 턱 부분만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팔자 부분도 광나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한번 눌러서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 써줄 건데 블러셔는 비오브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로즈 가든.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뮤트 톤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컬러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 두 개 중에서 이거를 엄청 잘 쓰거든요. 이 밑에는 크림 제형이고 위에는 약간 파우더 고체 제형이에요. 근데 이 밑에 봐도 딱 봐도 여기 너무 많이 쓴 흔적 있잖아.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쁜데 약간 뮤트한 컬러랑은 이게 엄청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를 먼저 깔아서 써줄게요. 이게 이 크림 부분이 모공을 엄청 잘 메워주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이렇게 베이스처럼 쓰면은 블러셔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됩니다. 볼 쪽 위주로 이렇게 칠해주면서 약간 광대까지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진짜 뽀용뽀용한 느낌. 오늘 바를 립이랑 너무 잘 어울려. 제가 진짜 요즘 이것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있으면은 보통 내가 많이 쓰는 이 섀도우 팔레트들이랑 다 너무 잘 어울리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거의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카메라에 티가 많이 안 나네요, 근데. 이렇게 해주고 그 위에 있는 이 컬러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싹 쓸어서 한 겹 코팅해주듯이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부족한 이 눈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할 건데 이 컬러를 눈 애교살에 한 겹 깔아주고 눈 두덩이 중앙 부분도 한번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밝은 그 옆에 내핑 선샤인 이건 약간 하이라이터 같은 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중앙 부분을 살짝 밝혀줄게요. 애교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눈 앞머리 부분도 살짝 칠해주고 요 펄을 쓸 거예요. 테이스트 오브 스프링 요런 느낌의 펄이거든요. 진짜 예쁘죠? 요거를 살짝 찍어가지고 눈두덩이 위에다가 얹어주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미쳤나 봐. 아니 왜 이게 안 담기는 거야. 색감이 애교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섀도우는 거의 이게 끝이고요. 이 눈 밑에 음영을 조금 더 잡아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아이라이너 썼을 때 썼던 요 브러쉬 있죠? 요거를 요 컬러를 묻혀서 이 언더 부분 음영을 조금 잡아줄 거예요. 선명하게 뒷부분 뒤트임한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속눈썹 해주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 귀찮아가지고 속눈썹을 많이 안 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속눈썹을 완전 많이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같이 까가지고 좀 써봅시다. 제가 요즘 영양제를 제작을 하면서 속눈썹에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속눈썹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스카라만 해도 사실 요즘에는 많이 티가 나는 편이거든요. 진짜 저 원래 엄청 없었던 거 알죠? 이게 브랜드 이름은 올리오인데 이게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지금 이게 8mm고 이게 10mm인데 저는 또 꾸안꾸니까 8mm 그냥 요거 통짜를 여러 개를 잘라놓은 것 같은 요 느낌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이 안에 이 속눈썹 붙이는 요 부분에 접착제가 이미 발려있대요. 그래서 약간 따로 접착제 없이 그냥 그렇게 바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핀셋도 내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안에 내장된 핀셋은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걸 안 쓸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앞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약간 이렇게 나눠서 이미 돼 있어.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게 풀이 발려있다고요? 붙일 때 이렇게 쓸어서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속눈썹이랑 붙네. 그래서 붙일 때 이렇게 쓸어서 붙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점막에 닿는 이 대부분이 조금 두꺼워 보여가지고 딱 붙였을 때 사실 부담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붙이면 끝? 약간 처음 붙여보시는 분들은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요령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좀 붙이다 보면. 그리고 생각보다 속눈썹 대도 안 불편하고 괜찮은데? 이렇게 붙여줬으면 마스카라로 살짝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제작하고 있는 이 블랙 영양제 이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평소에 속눈썹이 없다 보니까 영양제 효과도 있으면서 마스카라한 티가 나게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블랙 영양제거든요. 근데 아직 최종은 아닌데 이제 최종인 것 같아요. 제가 시중에 있는 블랙 영양제들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다 뭔가 그냥 색깔만 입혀지는 느낌이고 뭔가 이제 마스카라 한 것 같은 효과는 별로 딱히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엄청 열심히 제작을 하는데 이게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를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최종 샘플은 아니고 제가 지금 최근에 브러쉬 공장을 가가지고 한번 브러쉬를 샘플을 바꾼 상태여서 그냥 지금은 임시로 그냥 이렇게 받았던 거를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앞부분은 제가 속눈썹이 없다 보니까 그냥 속눈썹 풀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살짝 떼줬다가 앞부분만 다시 붙일게요. 이거 너무 좋은데 속눈썹 없는 사람들은 안 붙을 것 같긴 해. 없는 부분은 이렇게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아주 깔끔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까지 하기가 조금 좀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까 썼던 아이라이너 그릴 때 썼던 이 섀도우를 또 얇은 브러쉬에다가 한번 묻혀가지고 여기 눈동자 이 밑에 부분만 이렇게 칠해줄게요. 좀 트여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을 발라주겠습니다. 립은 우선 이 AOU 블렌딩 립펜슬 2호 듀 컬러 이걸로 이제 입술을 약간 연장을 시켜주고 좀 확장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깔아줄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못 사다가 이번에 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색깔이 되게 진해 보이는데 막상 발랐을 때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은은하게 발려서 약간 메이크업 망칠 일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의 립펜슬이고 이 뒤에 또 블렌딩을 할 수 있는 브러쉬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멀티로 써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컬러감도 딱 입술 연장하기 좋은 그런 컬러감이고 입꼬리 연장해주기 너무 좋습니다. 입꼬리를 이렇게 연장을 가로로 길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가로로 좀 늘려준 다음에 이제 에크멀의 논섹션 딥테일 립펜슬 2호 플러피 코랄 이걸로 립 라인을 조금 흐리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립으로 만들어줄게요. 이게 컬러감이 되게 여리여리하거든요. 뮤트톤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니 립은 제가 오늘 하나만 바를 거예요. 이거 진짜 약간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에스쁘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노웨어 립스틱 밤잉글로우 애쉬 메이플이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얘가 딱 이렇게만 보면 엄청 진해 보이잖아요. 근데 입술에 얹었을 때 진짜 그 채도 빠진 느낌이 너무너무 예쁜 그런 립이에요. 저 원래 글로시한 립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우리 글로시한 립을 쓰면 엄청 끈적이거나 이 입술 각질이 되게 부각이 되거나 되게 두껍게 올라가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얘는 막 뭉개지거나 막 그런 거 없이 되게 단단하게 올라가면서 이 광택감을 좀 살려주는 그런 립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진짜 발림성이 미쳤어요. 대충 발라도 이렇게 광택감 올라오는데 이렇게 립이 안 뭉개져. 진짜 예쁘죠? 여리여리하게 발색을 하면 진짜 뮤트톤 완전 찰떡템.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진짜 요즘에 매일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여기서 살짝 글로시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롬앤 글래스틴 컬러 글로스 피오니 발레를 이 위에다가 얹어주면 되거든요. 엄청나게 흰기가 도는 글로스여서 이 위에 얹었을 때 좀 이 색깔이 섞이면서 더 채도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얘는 단점이 너무 끈적거려. 이렇게 해주면 진짜 존예 립. 애교살은 제가 뮤트톤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는 반짝이 알려드릴게요. 홀리카홀리카 글리츠 아이라이너 01 네이키드 쉘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화이트톤인 것 같은데 딱 발랐을 때 정말 약간 은은한 펄감이 비치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게 또 붓펜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눈 밑에 정말 세세하게 그 부분에만 딱 포인트 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액체 글리터 타입이라 지속력도 진짜 오래가고 존재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주면 요즘 메이라는 뮤트톤 메이크업 끝! 이제 나갈 준비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왔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요 스타일로 넘겨봤습니다. 옷은 그냥 제가 뮤트한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요 상의 입어줬고 이 안에는 상의는 제가 정보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메이크업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